아빠한테 현우란? 내 존재의 이유지. 아, 진짜지. 내가 진짜 옛날 우울증 걸렸을 때. 내가 현우 때문에 버틴 거지, 나도. 그쵸. 전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, 현우는. 처음 듣는 얘기지. 뭘 끄떡거려, 엄마. 네가 뭘 안다고, 다시. 엄마, 이만할 때. 벌벌 기어댕길 텐데. 근데 사실 우울증 와가지고 나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. 2004년도에 이혼하고 한 2006년 정도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아. 근데 이제 이혼한 직후였었고 일산에 그 라페스타라는 그 번화가 있잖아, 왜? 거기 이제 오피스텔 이제 방 얻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을 텐데. 그때 이제 막 길거리 응원들 한다고 막 길거리에서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야, 애들이. 그러면 거기가 좀 시끄러워, 라페스타라는 거리가. 그냥 창문 밖에 그냥 보글보글 애들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거리인데 새벽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막 애들 막 좋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. 대한민국 막 이러고. 근데 나는 정말 연락 오는,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오고. 연락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밖에 없고. 쟤네들은 저 뭐가 저렇게 신이 날까? 나는 지금 이런데. 야, 그때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있어도 연락 오는 데가 막 아무 데도 없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. 예. 그냥 사람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. 그냥 통화하고 어머니하고만 하는 거예요. 그냥. 기분도 안 좋고 뭐 혼자 집에 있을 때고 맨날 하는 게 뭐 그냥 술 먹지 않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아니면 텔레비 보지 않으면.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딱 느낌이 드는데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지. 그래서 내가 이 복증 살았는데 진짜 매달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지, 내가. 몇 번 했었는데. 사실 현우 때문에 내가 그냥 계속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꾸 가다듬고 막 이랬었던 거지 뭐.